태국에서 이제 벗어나고 다시 이쪽으로. 요즘 유행하는 태국. 우와, 이거 알비노 태국 아니에요? 네, 하이브리드 알비노. 잠시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봐봐, 잠깐만 보자. 협조 좀 해. 우와, 저 턱 밑에 주황 색깔. 야, 진짜 이쁩니다 이거. 그죠? 네, 장난이네요. 저도 브리더한테 이거 사진 받아가지고 이 개체를 딱 찍어서 데려온 애거든요. 아니 성격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애기가 코스네이크 브리더라고. 네, 약간 옆길로 좀 새긴 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 뭐죠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이건 취미라고 보시면 되죠. 아니, 취미치고는 너무 스케일이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옆에 얘도 블루태고 같은데? 네, 이게 진짜 파랗고 이쁜데 색깔 장난 아니다. 키우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자꾸 하나하나 넣다 보니까 이게 마리수가 예, 늘어났어요. 아, 진짜 많네요. 취미치고는 너무 많이 깊게 들어오셨는데. 오늘 넘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나중에 태국 브리더까지 그냥 같이 할까 싶기도 합니다. 조져 나왔네요. 조져 나왔어요, 진짜. 아, 파충류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하는 말인데, 파충류에서 이렇습니다. 와, 이때 이거 택 진짜 마음에 든다. 아, 이거요? 네, 아이디 카드. 네, 아, 이거 저도 좀 마음에 들었는데. 중동을 좀 같이. 네,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네. 뭐 수입 날짜하고 얘네 이름 다 달아서 이게 주시거든요. 오, 아 잠깐만 이거 워링 뭐죠 이거? 위험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 그렇긴 한데. 네. 위험하진 않더라고 키워보니까. 아 근데 이거 왜 붙여놓으셨죠? 아, 좀 있어 보이라고. 아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아 확실히 취향이 별개이시네요. 아, 야 지금 제가 핸들링 하고 있는데 엄청 순해요 성격도. 아 진짜 이쁘긴 한데 얘 먹성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얘는 먹성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오. 근데 얘는 오히려 테임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얘는 진짜 순하고. 가. 어? 가라. 아유 좀 가라. 태국이랑 싸우고 계시네요 지금. 제가 뱀은 컨트롤 잘하는데 태국은 조금. 얘를 저는 좀 좋아해요. 아 강아지 같다 진짜. 네, 얘는 진짜 순해가지고. 완전 순둥이네요. 네. 어, 귀여워. 갑자기 콘서트 찍으러 왔다가 무슨 일이죠 이거? 아, 너무 생각났습니다. 그럼 브리더라고 아까 인사드렸는데 콘스네이크 브리더로 활동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이것도 와 참. 야 안에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네, 이거 인조로 좀 했어요. 처음에 생화로 했다가 크레 똥 때문에 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 크레가 있어요 안에? 네 크레가 있기는 한데.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있기는 한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 맛에 이제 비바리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비바리움 취미로 하신다고 지금. 아, 네, 제가 전공이 또 원예 쪽이에요. 아 그래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개 시간 날때 만들다 보니까 비바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구독자분께서 아, 비바 네. 관련된 질문 하나 있었거든요. 뱀에게 맞는 비바리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뱀이요? 네 뱀이요. 솔직히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 홀로면 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그렇죠 장어 같으니까. 그리고 뭐 자주 배설을 하다 보니까 참치 같은 경우는 또 좀 많이 싸거든요. 뒤집어야 되는데 식물이 심어져 있으면 그게 좀 관리가 좀 힘드시고. 아 예. 네. 그러면 뱀은 비바 같은 거 안 하는 걸로. 네 살아있는 거 말고 그냥 이제 백스크린 정도만 조금 해서 키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도움 되셨으면 일단은 비바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와 이거 진짜 느낌 좋다. 어 잠깐만 안에 생물 있네요. 네 뉴트. 어 앰프론 뉴트네. 이쪽에 저쪽에 또 성체도 있고. 제가 원래 이걸 이끼로 좀 덮으려고 그랬는데. 아 위에 활짝 시켜서 이렇게. 네 이게 원래 카메라가 네네 소감을 담잖아요. 네네네. 이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월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덮이면 그래서 두 개가 좀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 야 뭔가 철학적인데요 갑자기. 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반독. 그냥 카메라 봐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 이거 진짜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냥 그루터기 주소 와가지고 여기도 앰페라 있어요. 아 여기 앰프론 뉴트가 있어요? 네. 와 성체네요. 네. 앰프론 뉴트 성체되니까 되게 크구나. 아니 이 비바가 느낌이 진짜 자연스러운 느낌 되게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약간 맞죠? 네, 네. 그런 거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취미치고는 너무 실력이 좋으신데요? 진짜? 어우 진짜 마음에 드네요.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저희 가게 오셔서 좀 뭐 좀 들고 좀 꼽아주시고. 아. 저희 가게가 불모지입니다. 풀만 심으면 다 뒤져서. 제가 완전히 식물 킬러입니다. 킬링 머신이에요 킬링 머신. 이제 동굴 느낌으로. 오, 좀 멋이 붙어 있네요 전장에. 네. 아, 여기다 굴로 한 마리 키워 보시는 건 어때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루는 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콜루보다 지금 태구랑 비바 분량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는데. 조져 났네요. 파톡. 와, 진짜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오, 이 전부 다 콘스네이크 베이비들인가요? 네. 작년에 나온 것 중에 이제 킵할 것 좀 킵하고. 근데 이게 지금 태이 색깔이 전부 다 다른데. 아 네.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건가요 이게? 빨간 거랑 이제 红색 이런 거는 이제 제 거고요. 아 가자. 네 제가 키우는 거 그래서 NFS 붙여놓은 거고. 이 세 줄은 거의 그냥 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는데요?
30마리 될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훈장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욕심은 다 욕심이 나거든요. 저거 짜놨네 진짜. 골든버터라고 제가 지금 이름을 붙여놨는데. 아 골든버터요? 네. 화면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노란 줄이 딱 들어가 있는데 색깔 차이가 있네요. 네, 이게 얘도 등판 따라서 이게 짙은 색깔이 있어가지고 얘 지금 한 쌍으로 해서 라인이 고정되나 안 되나 제가 이제 보려고 한 쌍 진행 중이시네요. 네, 이건 모프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제. 진짜 그러네. 옆골이랑 완전 다르네요. 네, 등판 색이랑 사이드 색이 달라가지고 제가 진짜 말 그대로 모프를 개발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저는 그게 사실 취미생활, 키우는 게 취미가 아니고. 와, 좀 신기하네요. 진짜 모프도 만들고 계시고. 네, 사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다 보여주시면 안 되죠. 집에 가지 말란 말인데 그러면. 자신이 추구하는 색깔이 확실히 있으시군요. 썬키스트에 스트라이프 들어가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는군요. 네, 이게 일반 이제 스트라이프 주문이라서 스트라이프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썬키스트는 이렇게 패턴도 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물방울 무늬로 바뀝니다. 야, 일자 줄무늬랑 썬키스트가 섞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네요. 신기하네요. 네. 오. 그래서 올해 조금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네. 색깔 들어간 게 나오긴 했어요. 나왔어요. 네. 오, 이 다음 게 또 있군요.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짜. 와, 진짜 반하다 색깔. 이야. 바디 색깔 이렇게 밝게 하면서 눈 까맣게 만들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고 눈이 다 빨개요. 오늘 콘스네크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또 진짜 괜찮아요. 오, 지금 괜찮은데 네. 너무. 네. 아, 이 주문이 이렇게 좀 사라진다. 죄송합니다. 네,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에너리, 에너리에 이제 썬키스트 스트라이프 들어간. 아, 에너리 하나 들어갔다고 또 색깔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파스텔로 그려도 넣은 듯한 느낌이 진짜 강해요. 그리고 약간 좀 은빛 느낌도 조금. 네네네네. 제가 요거 앞에 두 개 보여드린 게 지금 요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 또. 마지막 자랑을 위해서 스택을 쌓아 오신 거군요. 피날레를 이제. 얘네 둘을 이제 같이 동시에 발현이 되면은 클립스라는 것도 나와요. 오늘 얘가 또 블루라가지고 좀 색깔이 이런데 거의 약간 흰색 느낌 나면서 연한 회색 느낌 나면서 오 그렇네요 진짜. 오. 눈은 또 까맣고 요게 오리지널 이클립스입니다. 오리지널 이클립스고 이건 스트라이프 들어간 거. 아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아마 잘 차이가 좀 느껴지죠. 아 이클립스고 이쪽에 네.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이클립스. 네. 근데 컸을 때 모습 되게 궁금하다. 저도 궁금해요. 이게 지금 국내 아마 딱 한 마리 있을 거예요. 구글링 해도 뭐 안 나오고 이래갖고 뭐 직접 키워서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색깔 특이하네요. 신기하네요. 콘도 이런 색깔이랑 무늬가 나올 수 있구나. 콘 스네이크도 끝이 없네요. 네 진짜 디자인한 대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찍다 보면 제가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개체 소개는 진짜 너무 생각보다 재밌는 애들 많아서 잘 본 것 같고 네. 간단하게 우리 인터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개체 너무 잘 봤고요. 네. 간단하게 우리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뷰 질문을 다 준비를 해왔었어요. 예전에는. 아,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구독자분들께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뭐 일단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아, 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는 구독자분들이 또 질문해 주신 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 구독자 소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 네. 언제부터 파충류 그리고 콘을 키우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콘을 하고 키우기 시작한 건 한 10년 정도. 아까 하얀 색깔 스노우 중에 10살 넘은 게 있거든요. 그게 친구가 원래 브리딩을 해가지고 한 마리 네네네. 선물해 줬어요. 그 네. 친구분이 콘을 한 마리 선물해 주셔서 네, 코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고 풍류는 진짜 되게 어릴 때부터 IMF 전부터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잠깐만요, IMF 전이면 98년도? 네, 거의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부터 키우기 시작. 올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서른... 제가 서른... 전 몇 살이냐 도전 왔네요, 지금 자기 나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도대체 뱀나이 나왔는데 헐, 파충류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 콧만 키우신 게 10년이 넘으신 거고 콧만 파충... 10년이고, 파충류는 파충류는 뭐 그냥 가늠할 수 없다 그냥 뭐 네, 항상 있었어요, 그냥 개고양이 야... 키우듯이 분양하는 애들도 없고 거의 지금 자기 욕심으로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파충류 소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왠지 답변이 이미 나온 것 같아요. 왜 콘스네이크를 선택하셨나요? 친구가 이제 전유한 게 사실 시작이었죠. 아 친구분이 인생 하나 조져놨네요 진짜. 아니 사실 그 친구 인생 조진 게 저거든요. 원래 파충류를 안 하던 친구인데 제가 파충류의 길로 이제 끌어들였다가 뭐 어쨌든 친구 때문에 네, 친구 때문에 시작했고 네. 또 키우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프가 많아서 색줄이 할 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색깔 저 색깔 썼다 보니까 아 그리고 또 개인적인 변태적인 취향이랑 좀 맞고 깊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네. 코옹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이분 되게 애독자신데 이분 목표로 하시는 콘스네이크 모프가 있을까요? 그리고 콘스네이크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이클립스나 키드 스트라이비 좀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왜냐면 네네네. 한번 붙여서 햇 작업하고 그걸 다시 키워서 붙이고 하면은 3년에서 6년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아, 네네네. 진짜 운이 좋게 나온 거거든요. 와 지금 6년 걸릴 걸 운 좋게 네 진짜 운이 좋게 이제 나온 케이스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선키스트 스트라이브에 조금 아. 색깔들 입혀 나가는 거 하고 아 아까 전에 그 봤던 선키스트 네, 스트라이브 그렇죠. 그거랑 이제 지금 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콘스테니크가 네네 잘 토해요 좀 맞아요. 많이 소화기관이 네, 원래 네, 약하다는 네. 말들이 옛날부터 네.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좀 키우기 편한 쪽으로 좀 그런 쪽으로 좀 모프 개발하고 싶어요 외형상으로는 드러나기는 않겠죠 근데 이제 와. 아예 체질 자체가 강한 애들 네, 그런 거 만드는 게 이제 엄청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논문 같은 거 막 나오고 이런 생각 뭐 어쨌든 제 목표하시고 있다는 게 있다고 하시니까 네. 진짜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또 아, 고맙습니다 진짜 좋은 모프들 많이 나오면 한 번씩 불러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올게요 아 예 저 네. 자랑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막 조형물 자랑할 때 표정이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아. 자 이제 구독자분들 질문은 이 정도까지 하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소리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지 뭐 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취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업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네네네. 중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사업적으로 조금 농장처럼 네네네. 아예 이제 브리더로서 좀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아 농장 네. 네. 그거는 약간 그냥 제 약간 현실적인 거고 네네네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는 이제 국내 정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제 국내 밴드 국내 정도는 따로 허가를 받고 좀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네네, 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제가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약간 그 보건센터 같이 아, 오. 그런 거 조금 하고 싶어서 그래서 국내 정도들도 좀 모포기 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좀 산업적인 부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 조금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제 끝에 있는 목표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업적인 그걸 창출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실 때 국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공익적인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네. 그게 성취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저 완전 진심인 편입니다 저희 채널에 제대로 한번 모신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된 변태 한번 모셨습니다 지금 파춘유 진성 변태 야 변태 최고의 칭찬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제 콘스네이크도 그렇고 뭐 모든 생물 쪽이 다 마찬가지지만 네네네. 이게 좀 편중이 좀 심해요. 이게 유행을 탄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콘스네이크 자체에 대한 유행이 조금 뭐 식은 것도 있지만 모프도 또 특정 모프에만 확 쏠리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런 외형적인 부분도 있고 또 금전적인 것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그런 좀 다양한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모프는 다양하게 만들 테니까 아. 이제 취향껏 좀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들 테니까 너네들은 즐겨라. 네, 그냥 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살아 있네요, 진짜. 너무 좀 오글거리나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거는 네.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오늘 밤 주무시게 되면 막 선발 막 다 네, 오글오글거리고 잘... 편집 안 하고 올릴게요 솔직히 되게 밤늦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밤늦은 시간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야,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진짜 정말 즐겁게 잘 보고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시간 내주신 소리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상으로 파춘유 토킹 군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소리님 이거 진짜 다 키우실 겁니까 이거 이 빨간색 진짜 다 키우실 거예요 이거 개조전한데 진짜 아 진짜 장사 안 할 건가 본데 이거